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달 말 감독회장과 감독을 선출하는 선거를 모두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행정재판이 청구돼 교단 관계자들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008년 감독회장 선거 이후 끝없는 분열을 치달았습니다. 후보 자격 논란으로 당선 무효 사태가 이어졌고 총회 공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임시감독회장 체제가 계속됐고 2012년에 가서야 총회를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단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인 감독회장 선거를 전후해서는 후보 자격 논란 공방이 이어지면서 선거가 세 차례나 중지되거나 연기됐습니다. 2013년 7월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이 당선됐습니다. 감리교 사태 5년 만에 교단이 정상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기식 목사가 당선된 지 일주일이 안 된 감독회장을 상대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또 감리교단이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되풀이됐습니다. 2014년 4월 사회법을 통해 전용재 감독회장이 직위를 회복하면서 교단이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치러진 감독회장 선거를 두고 또다시 총회 재판부에 감독회장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남연회 소속 성모 목사회 1인은 소장에서 선관위가 선거 과정상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후보 등록을 해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두고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트집잡기식의 소송은 교단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